출题하면 교수님은 알아채시는지 눈 감아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판을 시탄서를 했거든요. 탄서를 하고 오니까 거의 없어지는데. 종강 파티 아니에요? 여기에 이거 왜 안 써 있어? 이거? 오늘 종강하는 날이긴 한데 종강 후에 파티. 아 이거 찍고 회식한다고? 오케이. 일단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즌3가 드디어 종강을 맞이했어요. 근데 나 이 분필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이거 쓸 때 너무 그렇게 졸렸거든. 이렇게. 이렇게. 저 맺자 맞아. 아 잠깐만.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전과자 종강입니다. 종강을 하기 전에 네. 뭐 하는지 아세요? 뭐지? 기말고사. 제가 진짜 대학생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 저기 아이돌이야. 나 연예인이에요. 대학교는 어떤 시험 문제를 풀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실제 문제를 준비했어요. 아니야 잠깐 타임. 그러니까 만약에 몇 회에서 뭘 했는데 이게 무슨 과일까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학과에 문제를 냈다고요? 실제 기말고사 문제. 아니 그게 어떻게 풀어? 수업 들었잖아. 아니 그렇게 단타로 듣고 수업을 내가 하루 한 시간만 듣고 어떻게 하냐고. 총 시간 한 시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줘요? 아니 잠깐 진짜 시험을 치르게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이거 컨텐츠예요. 정신 차려봐요. 이거 컨텐츠라고요. 컨셉이라고요. 좋았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 형. OMR 카드. 내가 그 시험 안 봤지.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시간. 네. 시작. 짠. 와 이거 진짜 시험지 같네. 끔찍했네. 야, 나 벌써부터 머리 아플라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라 쓴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자, 가봅시다. 수학과예요. 수학과. 자, 11.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 11의 12제곱이야? 12승. 11의 12승을 1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심? 자, 11 곱하기 11은? 1, 2, 1? 이거 곱하기 11? 4하기? 아니, 첫 문제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어떡해요? 아! 수학은 의외로 0, 1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 숫자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철학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 0일지도 몰라. 자, 다음! 건축학과. 다음과 같은 조건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이거 뭔 소리야? 용적률. 3.3제곱미터가 1평이란 말이지. 그러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120제곱. 3, 4, 40평이야. 그리고 100이면은 3.3에 뭐 30은 2평, 70제곱미터. 아, 3이요? 23평, 18평, 3평, 110, 6, 119. 자, 119에 가장 가까운 거? 220 가자. 보통 비슷하게 하면 맞아. 자, 실용음악과 다음 리듬을 주어진 박자에 맞게 정확히 부르시오. 내 입으로 직접 이렇게 둑짝짝 둑짝 뭐 이런 거 하라고? 혹시 이거 포함돼서 보내줬어요? 나 대학교 때 이런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4분의 5박이라고? 그러면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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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your eyes Make a wish And blow out a cat. 자, 태국어로 숫자 100을 자칭하는 말은? 시댕. 시댕은 파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시바인가? 내가 시바 시댕 하지 않았어. 시댕? 시바 있으니까 이 빨강 러이는 아니었어. 쌈, 십. 삼십은 삼십 같아 그냥. 삼십. 능이야 능. 거꾸로 하면 억. 자,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시오. 하나 참. 아니 이거 어떻게 풀으라고.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예수님,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글자만 책에서 못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덜 혼나요? 자, 항해역과 다음 중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표준 조타 명령이 안 맞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거 잠깐만. 나 이건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자, 1번하고 4번에는 meet her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3번하고 5번은 meet ships 라고 써있단 말이지. 2번은 stack 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이 2번은 뭐야? 전혀 연관이 없다. 이거 날려버려야 돼. 그 다음에는 자 봐봐요. 뭐가 하나 다른 게 있을 거야. 여기 포트. 그 스타보드. 스타보드는 두 개고 포트는 세 개네. 그럼 3번, 4번이 아니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는 찍으라는 소리잖아. 5번이야. 다음은 한나라호의 구명정 강화 및 태선 절차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 그니까 나 이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1번 집합 및 인원 보고. 뭐 무조건 1번이야. 그날 일단 다 집합을 했어요. 집합을 한 다음에 고박줄 제거했어. 그 다음에 엔진 기동 및 보트 폴 분리. 자 1, 5, 2 없네. 반전 수직 낙하, 텔레스코픽 붐 수평 이동. 이건 4번이야 100%. 나 이거 틀리면 진짜 틀리면 틀린 거지 뭐. 오케이, 다음 장. 자, 물리학과 권영균 교수는 만 50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하여 우주 전망대까지 왕복 여행을 시작하였다. 권 교수가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에 돌아왔을 때 지구는 2026년이다. 권 교수의 생물학적 나이는 만 몇 세인지 계산하여라. 아니,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2016년이 50세세요, 교수님이. 10년 지난 거야. 우주와 지구의 중력에 달라서 시간이 다르게 간다 하지만 이런 함정을 조심해야 돼. 생물학적 나이, 세포가 먹는 나이, 10년 고스란히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니까 60세, 변하지 않아.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자, 수의학과. 다음 동물 중 목뼈가 가장 많은 동물은? 야, 정말 이렇게 쉬운 거를. 기린이지. 기린이 설마 목뼈가 이따만한 것들로 막 묵직하게 한 세네 개 있을 것 같아요? 촉촉촉촉촉촉촉 있으니까 이게 목이 막 이렇게 되는 거겠지? 기린. 내가 좋아하는 법학과다. 사건을 읽고 문제에 답하라. 서울 강남구 소재 주점의 사장인 갑. 항의하는 손님 A씨에게서 무릎을 꿇리고 위협하며 신용카드를 강취했다. 이후 갑은 식당 직원인 을, 병, 정에게 A의 위 신용카드를 주고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들은 을, 병, 정은 총 200만 원을 인출했다. 어떤 죄책을 부담하는가? 이거 무슨 죄라 그러냐? 강제로 돈을 뺐다? 절도? 아니, 셔틀? 아니, 비밀번호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말하게 한 죄. 누가 죄인인가? 잘못된 걸 알면서 ATM 가서 200만 원 뺀 죄. 누가 죄인인가? 항공서비스학과. 객실 승무원은 비상탈출 시 승객들에게 충격 방지 자세를 언제까지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가? 당연히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지.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2번 탈출하라는 방송이 있을 때. 2번 정답 2번. 그치. 3번 승무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3번인가? 그렇지. 마지막 문제예요. 신소재공학과. PN 접합을 이용한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는 다이오드다. 정류작용. 모르겠다. 와, 이거는 어떻게 풀어.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되겠어. 마지막 번호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던 번호들을 좀 풀어보자. 상대적으로 안 나온 걸 찍어보면 맛있을 수도 있어. 1번 2개, 5번 2개, 2, 3이 하나씩 있고 4가 3개.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4가 많이 나왔으니까 4번을 안 찍을 테지만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거 4번이야. 오케이. 10분 남았는데. 자야지. 자, 채점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첫 번째 수학과 문제. 0. 보통 1, 0, 마이너스 1이야. 정답은 1. 아, 접근 좋았는데. 3번, 실용음악과 정답을 공개드립니다.
마왔냐 땡 됩니다. 네.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진짜 제일 궁금해. 이거는 특별히 구글 번역기로 직접 할 수 있게. 오케이. 구글 번역기 짠. 카스 BPL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내가? 세상의 모든 축하를 카스와 함께 축하스 캠페인. 아이씨. 오늘 BPL은. 네. 축하스 캠페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종강 축하스 캠페인. 이 축하스 캠페인은 말이죠. 여러분의 소소하고 작은 축하할 일들을 적어주시면 유명한 안무가와 비비의 음악이 함께하는 멋진 영상을 카스가 만들어줍니다. 어, 그래? 오. 스네가 한 살 먹은 거 축하스. 스네가 오. 한 살 더 먹은 거. 어, 뭐야? 오케이. 이거는 환갑이 맞으실 것 같은데. 정답은 56cm. 왜요? 왜? 자막으로. 여기 자막 보세요, 여러분. 수의학과. 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길 5번. 정답은 닭. 어? 아니, 닭 목 요만큼밖에 없어요. 기린이 많아도 더 많겠지. 왜 닭이 더 많아? 이거 이유를 직접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데?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와요? 닭이 오나? 안녕하세요. 오! 저 알아보세요. 어, 교수님. 아, 실습하셔야죠. 헤비. 아니야. 피 볼 일은 조금밖에 없어요. 아, 피 볼 일이 있어요? 혹시 아마? 왜 여기 계시죠? 기말고사처럼 뭔가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수의학과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도 맞추실 수 있는 걸 내야 되겠다. 그렇지만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함정도 좀 파야 되겠다. 어떻게 제안의 문제 맞추셨나요? 아니, 기린 아닙니까? 그게 함정이죠. 수의학과에서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다 기린이라고 찍는 문제. 아니, 근데 교수님, 왜 닭뼈가 제일 많습니까? 아, 이게 포유동물과 다른 이제 조류,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포유동물, 고래도 포유동물, 기린도 포유동물. 포유동물은 다 목뼈가 7개입니다. 기린 목뼈가 7개라고요? 어, 그렇죠.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길어. 와,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게 그게 맞았구나. 그럼 닭뼈는 몇 개입니까? 평균적으로 14개 들어있어요. 어쩐지 걔네들 목 막 이거... 그게 되지. 아, 근데 교수님, 이거 알려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다음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저 앉아, 앉아. 안 가요? 지금까지 1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아, 유아교육학과 재밌네요. 출생 후 첫 의사소통의 시도로 볼 수 있는 울음은 어떤 것이? 처음에 태어날 때 그 울음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반사적. 아. 저 지금 생각하니까 불만 울음일 수도 있어. 나도 지금 생각하니까 불만일 수도 있어. 왜 안에서 따뜻하게 있는 나를 밖으로 꺼냈냐 이런 거 아니야? 어, 지금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거. 네. 아, 갑자기 이거 불만 울음일 것만 같지 왜? 정답은 4번 불만. 아, 그 와. 4번 같았어. 이유 설명해 줘요. 우리가 이유 한 거 맞지 않아요? 그 맞죠? 왜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 네, 왜?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 생각이 맞을 거예요. 갑자기 불만 울음이 딱 떠올랐는데. 아, 불만 울음인데 이거. 자, 헛박다 문제입니다. 아, 이건 어렵다. 이 문제의 정답은 설명하실 분이 직접 들으셔서. 네? 아니, 그치? 판사 포스가 있으신데 판사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는 검사를 했던 경력을 했습니다. 네. 검사님! 아니, 그치? 아이고, 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여기는 저기 수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아, 여기는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아, 뭐야, 이게! 교수님, 이거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무슨 죄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하셔야. 금품 갈취. 갈취라는 것은 누구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착취. 비슷하긴 한데요. ATM에서 돈을 빼내는 행위. 출금. 죄명이 아니잖아요. 출금. 아, 죄명. 아, 절도.
맞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빙고. 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정답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지금 했잖아요. 그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특수절도! 와우! 우리 대법원은 특수절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학이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학생으로 온 게 아닌데. 자, 11번. 4번이요. 정답은 4번. 야이씨! 맞았어! 네. 잠깐만, 이거 봐. 지금까지 다 4번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걸 다 찍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다 4번이요. 실제로 객관식 내실 때 똑같은 번호 많이 하십니까? 네, 그렇죠.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역발상을 자꾸 하는 거죠. 거기에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많이 맞췄네! 네, 마지막 신소재 공학과 문제입니다. 게임 접합을 이용한 기본적인 반도체 편은 다이오드입니다. 시작보다 좋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건 사실 아예 몰라서 그냥 찍었습니다. 4번. 정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네? 직접? 아니, 어디까지 오시는 거죠? 신소재 공학과... 아니 교수님! 아니 교수님! 아, 예, 예.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교수님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넘치십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교수님은 학교가 한양대에서 졸업하셨나요? 아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좀... 오늘은 상황이 괜찮으십니까? 아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아, 그 상황이 안 좋으신. 예, 예, 예.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무리를 지켜. 아, 정답은 1번으로 좀. 또 틀렸네, 이거. 아, 틀렸어요? 예.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틀렸습니다. 이게 PN 접합이라 그러면 이 반도체 P타입하고 N타입 있잖아요. PA타입 반도체를 제가 P라고 쓰고 이 P타입은 우리 홀이 주로 많이 있고요. 뭐 여기는 이제 홀이 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PN 접합인데. 학생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까 왜 여기? 했네. 세 분씩이나 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방송 나온 출연 이렇게 해보신 거 어떤 거 같아요? 자꾸 길에서 모르시는 분이 인사합니다. 저는 모르는 분인데 자꾸 잘 봤습니다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졸업한 지 오래된 학생들이 연락이 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유력이 놀랍구나. 교수님은 방송 출연하시고 어떠세요? 아, 예, 저도 인생 역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삶에 그런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하면서 아, 나를 통해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이 세상에. 아~ 그런 걸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과의 그런 대화 시간 한 번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교수님께 궁금한 사람들,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네기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것부터 물어볼게요, 교수님. 학생들이 수업을 여러 개 듣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른 수업들도 많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전혀 다른 분야의 과목들도 듣고 거기서도 엄청 과제가 쏟아진다는 걸 알죠. 아,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인지는 하지만 제 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과목까지 제가 신경 쓰는 게 우리 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팀플이 정말 효율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아, 아프다. 아프죠. 팀플이 뭐 팀플이 팀으로 과제를 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 아, 팀플 안 하세요? 네. 오. 아, 실험할 때는 같이 그걸 팀플이라고 하는 그걸 팀플이라고? 네 명이서 앉아. 네, 네. 그러면 한 놈이 하고 세 놈 뒤에 뒷짐지고 서 있고. 맞아. 그게 팀플입니다. 그게 팀플이에요. 아, 예. 좋습니다.
환불은 불만이 많죠, 학생들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시키는 그런 이유는 좋은 파트너를 하나 만나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라이더는 제목을 넣는다면 어떤 제목을 넣을 수 있을까요? 무임승차. 저희가 보통 버스 탄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탄다. 무임승차. 그건 사기죄의 일종이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기망하여. 예.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사기죄로 보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출피하면 교수님은 알아채시는지, 눈감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출석부를 부르면서 학생들한테 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름과 얼굴을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학생들 이름을 다 알게 되죠. 또 늦었네 이거. 기숙사 사는 게 항상 늦어. 이런 느낌? 거기까지 하는구나. 자, 수의학과는 출티 불가. 자, 교수님은? 출티를 한다는 건 뭔가 마치 출석한 것처럼 기망하여 교수를 속이는 행위야. 사기죄. 그렇죠. 사기죄.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출티하는 학생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조금 옹색해 보이더라고요. 단어가 옹색해. 쪼잔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따로 면담하거나 한 번 더 하면 불이익이 간다라는 노티스를 주는 편입니다. 자, 법학과도 출티 불가.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심판을 시판서를 했거든요. 판서를 하고 오니까 거의 없어졌네. 그때 다 없어진 애들을 다시 어떻게 찾아서 막 징계를 했습니까? 아니, 제가 징계 받을까 봐 걱정했어요. 강의 중에 몰래 자고 있거나 딴짓하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어느 위치가 제일 안 보입니까? 바로 앞에. 맨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여기를 가고 있는데 여기. 확실히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긴 해요. 어디가 제일 안 보입니까, 지금 수업할 때? 아니, 저는 막 많이 자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제가 약간 공부를 제가 더 많이 해야 돼.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교수님, 그러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잘 보이는 위치는 뭐, 예, 딱 그 정도. 가운데가 아니라 가운데보다 가운데는 오히려 이 학생들이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고 옆에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의 선정. 네, 네. 이제 앞으로 이걸 본 학생들은 여기만 딱 비어 있고 이제 이걸 물어본 이 여유가 그런가요? 자, 다음 질문이요. 교수님, 수업하기 싫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매일. 왜 수업하기 싫은가요? 하늘이 맑아.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와요. 저희가 마감 제출일 하루 전에 과제를 시작하는 것처럼 교수님도 시험 출제 마감일 하루 전에 급하게 문제를 만드시나요? 아우, 당연하죠. 여러분, 그 전에 과제하려면 생각 납니까? 뭘 써야 될지 생각 안 나잖아요. 교수들도 똑같아요. 며칠 전에는 무슨 시험 문제를 내야 될지 도저히 고민이 돼서 앉아 있어도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시험 전날은 귀신같이 문제가 떠올라요. 시험 관련입니다. 시험 백지, 5월 편지.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편지? 백지가 편하죠, 그냥. 단연 백지가 편하죠. 편지를 쓰면 뭔가 증거를 같이 첨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술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자, 교수님, 학교생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F 때리실 때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저희는 전공 과목 중에 F가 있으면 1년을 다시 다닙니다. 가슴이 비어집니다. 계절학기 이런 거? 없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저공비행단이라는 특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공비행단? 유급을 살짝 면하는 학점 오르다가 여기서 3.2.5에서 2.0 사이로다가 굉장히 낮게 날아요. 근데 행복해. 학생이 행복해.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학생들이 에브리타임 사용하는 것처럼 교수님들 전용 커뮤니티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에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타가 교수님 혹시 에타가 에타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네.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에타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 학생들만의 커뮤니티입니다. 예. 교수님들은 못 들어갑니까? 저희는 못 들어가요. 교수님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만 들어가요. 학생들, 예.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교수님들의 평가도 있고요. 막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랑 친한 학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갖고 아 염탐을 하십니까? 염탐이라뇨. 정보 탐색이라고 하죠? 정보 탐색. 어. 야 이거 염탐. 그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이제 저에 대한 칭찬이 있는지를 찾아보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별로 안 쓰더라고요. 교수님이 들어갈 때마다 그 친구가 문자를 날리는 것 같습니다. 들어간다, 치워라. 근데 전 그런 얘기 들었는데 교수님의 성함으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초성으로 이응 뭐 이렇게 검색이 된다고 해서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니 그래 나. 야 정과자가 모든 애타인들 식은땀 흘리게 하네 이거 진짜로. 이거 좀 재밌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교수님들도 학식 맛 없죠? 교수님 학식 맛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맛있. 왜냐면은 제가 맛있다고 하면은 또 맛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학식을 맛으로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가성비로 좀 먹고 이렇게 그럼요. 자, 입시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학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생기부나 이런 걸 볼 때 이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 하나에 대해서 뭔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한 바가 보이는지 그것이 쭉 연속돼 있을 때 아, 이 학생이 뭔가 목표를 세우면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요 질문. 교수님 대학원에 끌고 가고 싶은 학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눈여겨봅니다. 왜?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4차원이라는 의미를 좀 안 좋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개인은 처음에는 4차원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교육 과정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근데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으면 사실 연구를 하기 힘듭니다. 4차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란 얘기는 다른 학생들이 또는 다른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의적인 친구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제 실험실에 안 오는 게 문제죠. 교수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뭐 기준이라기보단 그제는 호흡만 하면 다 웃을 수 있어요. 네. 사람 숨만 쉴 수 있으면 아, 사람 밖에 쓰면 네, 아 오늘 교수님들과의 이런 시간 저는 제 학창시절에도 이런 시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시험 받고 종강했으니까 종강총회라고 하시죠. 가야죠! 가야지! 어디로 가는데? 종강총회 컨셉의 팝업스토어로 이제 갈 거거든요. 제가 그냥 가면 아쉬워서 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새해 계획이 안 들키고 종강총회 구경합니다. 재밌겠는데? 저희가 지정한 5개의 미션이 있어요. 네. 하나를 클리어할 때마다 구독자들한테 선물이랍니다. 와! 들키면 그 순간 미션 종료. 안 들켜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날 알아보는 사람을 원망하면 되는구나, 내가. 아예 말도 이렇게 하지. 안녕, 팝업 스토어를 하네요. 저희가 마감 15분 전이어가지고 손님은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럼 미션이 뭐예요, 근데? 첫 번째는 과장 입어보기. 과장 입어보기. 두 번째는 스탬프 찍기. 세 번째는 배지 만들기. 네 번째는 사스 즐기기. 마지막으로 스냅증 발견.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출발! 오케이, 갑시다. 걸음걸이부터 바꿔야 돼. 와 긴장돼. 별로 너무 긴장되는데 이거? 우와 아직까지 아무도 안 돼. 왜 사이즈가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나 옆에 서 있었는데도 몰랐어. 다들. 가진씨가 어디지? 나까지 아무도 안 들켰지롱. 가진씨 끼잇. 야, 사진찍기 있긴 했나? 사진찍기 있었나요, 너? 목록에 사진찍기 있었나? 오,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 사람도 있어, 모르겠네. 좋았어. 나 미션 3개나 했다. 싸. 저도 하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날 모르는군. 좋았어. 나 미션 3개나 할까? 하나도 안 됐겠어. 어, 뭐야. 뭐야, 씨. 여기 방방곡곡에서 다 있는데, 사람들? 나 들켰나? 네? 뭘 골라? 아직 아무도 몰랐는데. 아이, 아이, 뭐야. 난 줄 알았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캐비넷 열때부터. 어? 그러니까 내가 과잠 입어보려고 할 때? 그게 아는 척이라고 그래. 이게 뭐야? 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귀여운데? 팝업스토어 처음 열었을 때. 이거. 얘는 진짜 두부. 얘가 더 귀여워. 그리고 굿즈 새로운 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조금 탐나더라. 이거 좀 탐났어. 이거는 강아지 물어뜯기용인가? 뭐지? 아니 근데 전보다 사이즈가 한 세 배는 커진 것 같아, 진짜로. 어? 맥스웰 하우스 헤이즐넛 플랫. 여기도 이제 정가자 협찬인 거죠? 스네기들한테 선물하려고 들어오셨어요. 스네기들 와서 이렇게 즐기다가 커피도 그냥 받아가고 너무 좋아요. 등신대로 친구 소환 이벤트. 나도 찍어줘. 이렇게. 뭔가 웃긴데? 무한 쇼파리 가능. 나만의 축하스 속으로 축하해. 축하스 캠페인. 아, 일단 전광총에 새삼 그런 걸 체감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동국대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가다가 조그만한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했다가 이제는 코엑스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온다는 게 우리 참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나름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종강인가요? 방학이에요? 네, 방학은 이제 시작인데 방학 컨텐츠로 지난번에 휴양 가고 싶다고. 보여줄게? 준비했어. 따뜻한 남쪽. 진짜로? 잠깐만, 남쪽에 휴양지 뭐 있어? 발리?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괌? 진짜 가?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아무튼 시즌3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또 개강 때 만납시다. 난 남쪽으로 간다, 씨. 아이씨. 아니, 남쪽 나라로 간다며. 나라라는 말은 아니고 남쪽으로 간다 했지. 남쪽이잖아. 나 진짜 어디 가는 중이야? 뭔가 이상해. 프라이빗한 섬 맞죠? 가봤어요. 프라이빗한 아일랜드. 이거? 온수풀장은? 내 맥주는? 아, 휴양을 하면 돼, 저기서. 아니 무슨 휴양이야. 저건 생존이지. 휘.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